든든하게 책임져주고 있는 안혜인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딩 멀리 가지 않았어요. 구미 슛! 골! 선제골을 기록하는 보상모! 아, 네, 김지원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지원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왼발에 제대로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또 네, 멋진 또... 세레머니 네. 권한대 선수와 함께 사실 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핸드쉐이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지원 선수와 권한대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네, 지금 또 코칭 스태프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김지원 선수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아, 지금 느린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역전골 갈 수 있도록 네, 아직 이 클리어가 좀 확실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네. 제대로 왼발에 걸리면서 네, 그래서 네. 약간은 김도현 선수의 펀칭이 약간 닿지 않으면서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그 전에 수비가 클리어링 한 것이 좀 애매한 방향으로 흘렀고 네, 지금은 김지원 선수에게 굉장히 또 잘 내줬고 김지원 선수는 뭐 왼발 발 왼쪽 측면으로 내어줬습니다. 네, 김원지 가운데 공격수들 많거든요. 안쪽으로 올려줬습니다. 머리! 헤딩! 골! 보상무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네, 실사범 김민재 선수인가요? 네, 지금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공을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김민진 선수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또 김민진 선수도 코칭 스태프와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전반전 가운데 공격수들이 있죠.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지 선수가 믿음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잘 돌려놨습니다. 맞습니다. 머리로 굉장히 잘 돌려놓는 슈팅이 있었는데요. 네, 안혜인 선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머리로 정확하게 구석으로 돌려놓는 아주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도 꼼짝할 수밖에 없는